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챔피언스 리그 조추첨이 나왔어요. 와! 죽음의 조가 32강에서 나왔어. 바르샤하고 토트넘하고 인텔을 갖다 줘. 와, 손흥민 선수 가면 어떡해. 손흥민 선수 이제 아시안 게임 끝나면 복귀해야 되는데.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자, 모나코에서 개최를 했고요. 지난 시즌 각국의 리그 성적으로 26팀이 본선 진출을 했고,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챔스 결승은 마드리드. 결승전 장소는 마드리드예요. 지난 시즌 때는 결승은 그 KF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전 레알 마드리드 선수하고 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가 그 조추첨을 했고, 탑시드 일단은 레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유로파리그 우승에서 이번에 챔스 참가를 했구나. 그리고 레알, 그리고 바르샤,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로코모티브 이프 모스크바 각 국가 그 클럽의 그 정규리그 그 우승한 팀들이 다 여기 탑시드를 받았나 봐요. 자, H조에서 유벤투스하고 맨유가 한 조래요. 유벤하고 맨유가 한 조고, 토트넘 B조 바르샤하고 한 조고. 그 3포트. 자, 한번 가볼게요. 오, 나왔네. 자, A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모나코, 클럽 브루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말고 뭐 없는 것 같고. B조 바르샤, 토트넘, PSV 아인토베. 야, PSV도 여기 걸렸어? 진짜 비조 죽음이네. 진짜 비조 죽을 맛이다, 이거. 비조 걸린 나라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면. C조, 파리 생제르맹, 나폴리, 리버풀, 뭐 그렇게 걸리고. D조, 모스크바, 포르투, 그렇게 걸리고. E조, 바이에른 뮌헨, 아약스 암스테르담. 그리고 F조 맨시티. 맨시티가 F조고, 그 G조의 레알 마드리드, AS 로마, CSKA 모스크바. H조 유벤, 맨유, 발렌시아. 진짜 비조 죽음이다. 응? 바르샤, 토트넘, 인텔, PSV. 야, 진짜 죽음이다, 이거. 비조 어떻게 된 거야? 저기, 손흥민 선수, 응? 손흥민 선수 아시안게임 끝나고 영국 돌아가면 쉴 시간 없겠네요. A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에이스 모나코, 클럽 브리에. B조 바르샤, 토트넘, PSV 아인토벤, 그리고 인터밀. 진짜 죽음이다, 여기. PSV까지 2조에 걸렸으면. 그리고 C조 파리 생제르맹, 나폴리, 리버풀, 크르베나츠 벨즈다. D조 모티브 모스크바, 포르투, 샬케, 갈라타사라이. E조 바이에른 뮌헨, 벤피카, 아약스 암스테르담 있죠? 그리고 에이키 아테네. 아테네 요 팀이, 아, 그 벤투 감독이 맡았던 그 팀은 아니었구나. 그 벤투 감독이 그 그리스 클럽 한번 그 우승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F조 맨시티, 그리고 맨시티, 샤흐타르 도네츠크, 올림피크 리옹,
호펜하임, 지조, 레알 마드리드 디펜딩 챔피언이죠. 그리고 AS 로마, CSK 모스크바, 빅토리아 풀텐, H조, 유벤, 맨유, 발렌시아 영보이스. 아, 이거 진짜 B조 어쩌려고 그럴까? 진짜 저기 손흥민 선수 좀 쉴 시간 좀 있어야 되는데 한동안 손흥민 선수 일단은 챔스 32강에는 1차 첫 경기는 아마 못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 토트넘 이번에 16강 올라가기 좀 빡세겠다. 일단 현실적으로 뭐 그렇다는 거고요. 네, 일단은 손흥민 선수는 일단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더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와, 근데 어떻게 조가 짜인데 이렇게 짜이니? 자,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번 시즌부터는 아마 그 해외 축구도 아마 제가 스케줄이 되는 대로 아마 풀시즌 중계를 아마 갈 거예요. 메이저리그도 제가 가능한 풀시즌 중계를 가고 제 몸 컨디션에 맞춰서 어떤 날은 메이저리그 중계하고 어떤 날은 그 해외 축구 중계하고 아마 EPL하고 챔스 위주긴 하겠는데 다른 나라 리그도 가끔씩은 아마 중계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일단은 뭐 중계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그쵸. 네. 야. 어쨌든 자, 이 배정된 32개 팀 모두 자, 이제 1년 내내 뛰어야 되거든요. 1년 내내 뛰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